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반쪽 상임위에 그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동네 학원들이 잇따라 증시 상장을 통해서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19명의 유치원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시랜드 참사 10주년을 맞아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된 5만원짜리 신권을 위조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소집한 단독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의 실력 저지와 불참으로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국회에서 강인영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이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26일 개회한 뒤 12개 상임위가 오늘 소집됐지만 파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 소관 상임위 국회 문방위는 여야 대치 끝에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회의장 입구를 봉쇄했고 이에 고은길 문방위원장은 물적 충돌 우려 때문에 회의를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위상돼서 개의하게 되면은 또 여야 간에 불필요한 충돌이 생길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3당에 의한 회의장 점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그러나 미디어법을 이번 국회 회기 중에 꼭 처리하겠다고 밝혀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비정규직법 합의안이 도출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도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을 비롯해 상당수 상임위는 아예 열리지 않거나 개회 직후 정회되는 파행이 속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와 외교통상위 등은 현안 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반쪽 상임위를 이어갔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에는 여야 대치로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여야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서 막판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합의안 마련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만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비정규 노동자 절대 다수가 속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법 적용 유예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하고 협상 결렬 시 직권 상정해줄 것을 김영호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동네 학원들이 잇따라서 증시 상정을 통해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7개 사교육 업체가 증권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김학일 기자입니다. 현 정부 들어 증권 시장에 입성한 사교육 업체는 7군데, 웨스티코리아, 정상, JLS, 청담론인, 확인영어사 등입니다. 올해 안에 상장을 목표로 하는 업체들도 줄을 섰습니다. YG스톰과 타임교육홀딩스가 대표적이고 하늘교육, 토피아 아카데미 등은 사항만 호전되면 언제든지 증시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태세입니다. 이처럼 동네 학원에서 상장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게 대세가 되면서 이른바 교육주의 자산 규모는 올 3월 현재 2조 300억 원을 넘습니다. 2002년 말 3,800억 원에 비하면 6배나 성장한 셈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형화, 브랜드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 줄이기를 강조한 바 있고 정부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의 사교육비 경감 주문 이후에도 메가스터디 등 교육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부문에 쓰여야 할 증시 자금이 비생산적인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현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8.15 광복절에 즈음해서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 적극 검토 방침에 따라 서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기와 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해 8.15 사면에 경제인이 대거 포함된 것은 경제 살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임기 중에 부정비리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밝혀
이번 사면은 서민, 민생사범 위주가 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5만원짜리 신권이 나온 뒤 처음으로 5만원권을 위조한 20대 위조범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오늘 5만원권 위조 지폐와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등을 제작해 사용한 혐의로 28살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은행에서 5만원짜리 신권을 구한 뒤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서 5만원권 266장 등 모두 1,330만원어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컬러 복합기와 5만원권 위조 지폐 266장, 위조 수표 37장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미 유통시킨 위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9명의 유치원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갔던 화성 씨랜드 참사 10년을 맞아서 경기도 화성 참사 현장에서 오늘도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최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유치원 어린이 19명과 인솔교사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시 100mm 씨랜드 참사 현장에는 3평 남짓한 추모재단이 차려졌습니다. 1999년 바로 오늘 몇 시간 후면 벌어질 끔찍한 일을 까맣게 모른 채 갯벌 체험에 달콤한 꿈을 꾸며 유치원 어린이들이 뛰어놀던 곳입니다. 20여 명의 유가족들은 추모재단 앞에 서서 그날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막내둥이라 더 귀여웠던 재혁이, 아버지는 또래 아이만 보면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생각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아이한테 항상 미안한다는 생각에 그 또래 된 아이를 보더라도 참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죠. 매일 밤 자기 전에 형민에게 잘 자라고 인사한다는 신현숙 씨.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고입니다. 애 사고 나고 지금까지 10년이 됐지만 제가 몸이 아파 쓰러졌을 때도 자기 전에 인사 한번 받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화성시는 유족들이 요청하면 이곳 부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모공원이나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도 고마운 일이라며 협의를 통해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추모공원 건립도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모제에는 유가족 20여 명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재단에 꽃을 바치며 어린 영령들을 위로하고 추모했습니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미처 피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아이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의 상처는 가슴속 깊이 남아있습니다. CBS 뉴스 최선욱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오늘 교육당국의 시국선언 참여교사 중징계 조치에 맞서서 2차 시국선언을 위한 교사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자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부당징계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차 시국선언을 위한 교사 서명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의 경우 1만 7천여 명이 서명한 1차 때보다 참여교사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수억 원대에 이르는 응급호송 차량 교통위반 과태료 징수 문제로 경찰과 대한구조봉사회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구조봉사회는 최근 99년부터 부과된 10억여 원의 교통위반 과태료 가운데 수억 원에 이르는 경찰 징수분을 탕감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괄 탕감은 불가능하고 단속 당시 응급 환자를 이송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각 건에 대해서 징수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봉사단 측은 병원으로부터의 진료기록 확보가 어렵다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명태 쿼터량이 예년에 배 가까이 늘게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의 명태 쿼터를 예년에 2만여 톤보다 75% 증가한 3만 6천 톤까지 늘리기로 한 한러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 따라 그동안 계속 감세 추세에 있던 러시아 수역의 명태 쿼터가 늘게 됐고 향후 안정적인 어장 확보에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농림부는 보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는 집권연장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앞두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개헌을 추진하던 온두라스 셀라야 대통령이 군인들을 위해서 코스타리카로 추방되면서 주변국에서는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고 있는데요. 이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 시내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대통령이 인근 코스타리카로 추방됐습니다. Subido en un avión a la fuerza y conducido a San José sin ni siquiera saber para dónde llegamos. 현재 수도인 테구시갈파 시내에는 폭동 진압 장비를 갖춘 군인 수백 명이 배치됐고 셀라야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온두라스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주변국에서는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Pero nosotros no podemos, es un momento de prueba suprema para nosotros. No podemos ceder ante los gorilas, yo soy un soldado. 온두라스 시내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정정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년 전 부인 미셸과 케냐를 방문했을 당시 직접 에이즈 검사를 받던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14회 HIV 검사의 날을 맞아서 HIV 검사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y knowing your HIV status, you can take control not only of your own health, but the health of those around you.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6년 동안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 등과 같은 만성 질병 극복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한 도로에서 택시 3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는 동안 택시 한 대에 타고 있던 호주 남성이 갑자기 택시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택시는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다른 택시와 정면 충돌했는데요.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남부 지방에는 비가 오고 중부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